이렇게 찍는 겁니다. 자, 내 손은 가만히 있고요. 손은 가만히 있고 종이만 돌려요. 이렇게. 자, 그럼 분 모양 그대로. 그대로. 일단 이렇게 연습합니다. 색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한 한참을 찍어도 색깔이 나와요. 그럼 여기서도 그대로 물 끝에 물만 딱 버리시지 말고요.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섞어요. 자, 이제는 이 약간 이 색 자체가 이제 기본색이 됩니다.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보라만 또 단계를 내요. 자, 지금 흥건하게 고여 있어요. 자, 붓도 많이 뚱뚱해지고요. 자, 그럼 여기도 내 손은 그대로 이렇게 기역자로 잡고 붓도 많이 누워 있어요. 그래야지 이렇게 톡톡 찍어봅니다. 내 손을 막 여기저기 움직이려고 하면 이제 꽃 모양이 이상해집니다. 그냥 그대로 두고, 자, 내 손은 그대로 종이만 돌리기. 그래서 색톤을 맞추시면 돼요. 자, 제가 처음부터 분홍을 쓴 이유가 색을 붓을 씻지 않고 꾸준히 많이 쓸 수 있어요. 자, 그럼 또 그 물 찍어 와서 또 이 또 색이 또 기본 색이 됩니다. 이번에도 보라를 한번 섞어 보고, 자, 그 다음은 파랑으로 넘어갑니다. 파랑으로 마지막에 단계를 냅니다. 자, 그러면 또. 자, 계속 기본 색은 이 주변 색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앞에만 파랑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돌리면 찍히는 개수만큼 8개든 10개든 편하게 찍으시면 됩니다. 그럼 또 물 찍고 또 이대로 또 섞어요. 자, 그럼 또 이 색이 또 기본 색이 됩니다. 그럼 본인이 섞고 싶은 파란 계열의 색깔 아무거나 뭐 보라로 다시 해도 되고요. 저는 다시 밝은 파랑으로 했어요. 자, 그럼 또 찍고 내 손은 그대로 두고 종이만 돌리면서 이렇게. 그래서 붓 끝이 요 안쪽으로 오게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 위치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뭐 물기에다가 그냥 먹이 진하신 분은 그냥 진하게 하면 됩니다. 자, 이 모양대로 테두리를 넣지 말고요. 아까 우리 했잖아요. 이렇게 곡선 넣고 이런 식으로 이 모양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뾰족하게 오시면 뾰족하게 해도 되고요. 또 한번 묻혀주고 내가 채색한 크기만큼 맞출 필요는 없고요. 그 채색 안이나 바깥으로 더 그리셔도 괜찮아요. 이렇게 하고 지금 물기가 많으면 나중에 결을 넣습니다. 그래서 지금 촉촉할 때 제가 이 선을 끊기를 추천합니다. 이렇게 요런데도 꼭 일자로 안 해도 되고요. 약간 웨이브 있게 굴곡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편하신 대로 채색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결을 한번 넣어보시기로. 이렇게 쓰다가 진했다 연했다 자연스럽게 나와도 되고 그냥 먹 많이 묻어져 있으면 그냥 그 진한 대로 선명하게 그리셔도 됩니다.